기록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 오른쪽에 티마크 있는데 그 벙커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해주면 좋습니다. 네. 지난 세 번의 라운드가 네 타를 줄인 홀인데요, 네. 장유빈. 오. 방향이 살짝 왼쪽. 네.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페이웨이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낫거든요. 직접 저기서 그린을 올리기에는 좀 방향도 그렇고 거리도 좀 거리보다는 이제 방향이 그린 쪽으로 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오, 바로 가나요? 아, 나무에 맞았네요. 네. 당연히 이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았는데 거기서 직접 그린 쪽으로 볼을 친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지금 바로 보고 샷을 했습니다. 네. 뭐 장유빈 선수다운 선택을 하네요. 오른쪽으로 좀 볼이 당연히 휘어야 되는 그런 발끝 내리막 라이였거든요. 근데 러프다 보니까 그게 헤드가 그 조금 다치는 결과가 나와서 왼쪽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린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. 네. 한 번 더 발끝 내리막 라이에 장유빈 세 번째 샷. 좀 더 가야 돼요. 잘 쳤네요. 장유빈 좋은데요. 와. 이러니 많은 분들이 반하죠. 네. 완벽합니다. 이걸로 연결될 뻔했습니다. 네. 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렇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장유빈, KPGA 투어의 보물입니다. 네. 참 그 샷은 잘 쳤습니다. 네. 네.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클러치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. 아, 클러치 상황에서 강해야 정상급 선수로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지금 뭐 선두와 탑수는 벌어져 있었지만 네. 이 많은 갤러리 앞에서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. 네.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장유빈입니다.